자, 이제 39번으로 들어가네요. 재산세. 39번. 재산세 전체 문제입니다. 1번.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등기가 마쳤다. 잔금 기준,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 기준. 그래도 6월 1일까지는 잔금이 끝나면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맞죠? 6월 2일부터는 매도자고요. 자, 그다음 2번은 항상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가기 때문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틀렸네요. 한동. 한동은 주상복합 아파트 따로따로 봅니다.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이 지문은 한동이 아니라 1구죠. 1구. 상가주택, 점포주택, 1구. 50% 이상일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4번은 20배가 아니라 10배. 그 다음 5번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두 번째 줄,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여기까지 끊어요. 그러면 옳은 지문. 근데 법이 다 많이 바뀌었죠? 재산세, 과세세 물건을 공부상 등재는가 달리 이용합니다. 사실로 달리 이용해서 재산세 부담이 낮아져. 사실상으로 계산하니까 낮아지니까 세금은 많이 거둬야 되겠죠? 이럴 때는 사실상 현황이 아니라 공부상 현황으로 바뀐다는 것 필수예요. 그래서 39번의 답은 1번이네요. 5번 지문. 달리 낮아질 때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자, 그다음 4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40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자, 토지. 자, 토지는 종합, 별도, 그리고 분리로 구분하죠? 40번 옳은 것.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와 같이 가는 게 뭐가 있다? 운전학원용 토지는 사업하는 땅이죠? 별도 합산. 분리 틀렸네. 그 다음 2번은 고급 허락장 토지 사채는 4% 고율 분리. 줄여서 분리과세 종합 틀렸죠? 자, 3번 또 나왔다. 공장용 토지는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시, 엔드 추상록, 엔드 추상록, 엔드 기준면적 이내는 동시 충족됐으니까 별도 합산. 답이 3번이네요. 자, 4번은 뭐다? 포인트가 무허가. 무허가 토지는 무조건 뭐다? 종합 합산, 별도 합산 틀렸네요. 그리고 5번은 농지인데 복지, 복지, 복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복지는 세금이 싸죠? 분리과세, 종합 합산 틀렸네요. 자, 그다음 4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41번은 합산 대상 토지는 합산은 두 가지가 있죠. 종합 합산, 별도 합산. 그래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합산 토지는 토지가액을 모두 합친다. 그래서 합치는 거는 딱두 가지밖에 없다. 종합 합산, 별도 합산. 그래서 41번. 기억은 뭐다? 영업용 건축물. 토지, 사업하는 토지. 그럼 기준 면적 이내니까 별도 합산. 5. 자, 그 다음 농지인데 시가 아니라 군. 군은 뭐다? 분리과세. 그러나 시라고 나오면 시, 엔드 주상공은 종합합산입니다. 군이니까 분리과세. 고급락장 토지도 합산하지 않은 분리과세. 그 다음 리을, 목장용지 기준면적 이내는 뭐다? 분리과세. 자, 미음이 포인트죠?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 자, 무허가인데 뭐다? 주거용 포인트가 주택이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고 종합 합산 토지다. 개정법이에요. 무허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종합 합산 토지이다. 그래서 기역과 미음만 합산하고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과세하는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40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42번으로 들어갑니다. 재산세 납세무자 지문이네요.
자, 신탁법.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더라도 실질 소유자는 누구다? 위탁자. 맞죠? 자, 그 다음 주택이네.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계산해?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밑줄, 산출세액. 그럼 나눠야죠? 뭘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그래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은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사용합니다. 이거는 세액을 나눈 거니까 시가 표준액 비율. 틀렸네요. 그래서 42번의 답은 일단은 1번이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자, 3번은 왜 틀렸다? 매매,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다. 누가 신고해야 돼요? 실질 소유자를, 공부상 소유자. 사용자 틀렸죠?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만 사용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네요. 그리고 지자체 조합, 과세권자죠? 선수금 앤드 무상. 무상일 때는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유상은 없다. 유상을 뭘로 고쳐야 돼요? 무상으로 받은 자, 즉 매수계약자, 유무상에 따라 달라서 따라 있다 없다가 달라진다. 공유는 무조건 지분 표시가 없더라도 지분권자, 연장 다 틀렸죠? 지분권자. 자, 43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재산세 전체 문제래요. 43번 전체 문제예요. 자, 1번 토지.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항상 토지는 시가표준액에 뭐가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X. 2번 세율. 언제나 물어볼 수 있는 고급주택과 별장은 무조건 틀려.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으로 갑니다. 그리고 3번. 자, 2개 이상 주택은 물세,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합니다. 해당 주택별로 모두 합한. 틀렸네. 해당 주택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별로 세율을 계산합니다. 합산 땡. 자,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의 공장신증서는 몇 배다? 5배지. 3배 틀렸네. 5배. 자, 그 다음 5번은 공시가격이 3억 원인 주택이네. 3억 원인 주택이죠? 그럼 주택은 뭐다? 100분의 105. 100분의 105. 단, 토지건축물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150%. 자, 그래서 주택은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은 150이 없다. 그러나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이네요. 150입니다. 그 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4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44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거 필수.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어쩌고저쩌고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된다.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5일 연장됐어요. 5일 연장됐다. 박스. 자, 박스는 뭐다? 자,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실질 소유자를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된다? 공부상 소유자. 오! 그 다음 2번은 상속인데 등기가 안 됐다. 누가 신고해야 돼? 주된 상속자가 상속이 상속인들을 신고해야 됩니다. 오! 그 다음 디귿은 종중재산인데 공부상은 개인 명의야. 그럼 누가 신고해야 돼? 개인. 공부상 소유자가 종종을 신고해야죠.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누가 신고해? 수탁자. 위탁자 하면 안 돼요. 유탁자는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만 사용하는 지문이에요. 수탁자가 실질 소유자, 유탁자를 신고한다. 오. 그 다음 미음은 둘 이상 주택인데 1주택에 따른 세율을 적용 못하려면 당연히 누가 신고한다? 세대원. 그 다음 비읍이 잘 봐야 돼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 언행이 변경되어 그 사실을 등재할 때, 그 사실을 등재할 때는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공부상 소유자에 속지 말자.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44번의 답은 몇 번인가요? 1번. 자, 45번으로 들어가네요. 45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물납과 분할납부, 재산세 1번. 자, 250 초과 and 일부. 전부하면 안 되죠? 2개월. 단 종부세는 6개월입니다. 재산세는 2개월. 45번이네요. 자, 그 다음 2번. 자, 1천 초과는 물납할 수 있어요. 물납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 부동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왜 틀렸어요? 국내. 울릉도가 안 받아줘요. 국내 틀렸다고요.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래서 45번의 답은 2번. 국내에 속지 말자. 종부세가 국내입니다. 재산세는 관할 구역. 그럼 나머지는 다 맞네. 물납. 물납은 납부기한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 10일 전. 그러나 분할납부는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현찰이니까. 10일은 물납. 자, 그 다음 물납 평가하죠? 현재는 항상 과세기준일 6월 1일, 12월 말일. 허가일 현재. 그러면 틀려요.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 자, 그 다음 5번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물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5번의 답은 2번. 자, 46번으로 돌아가네요. 자, 46번은 뭐를 묻는 지문이다? 46번. 자, 사례 문제네요. 거주자 갑은 22년 5월 25일자로 을이 을로부터 갑이 주인공이죠. 6월 15일자로 소유하고 있다. 재산세 설명 틀린 거 1번. 자, 1번은 갑은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상의 사실상 소유자라서 6월 1일 현재 뭐가 성립한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맞죠? 그리고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 의무 성립일. 6월 1일부터 5년 내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되죠? 맞는 질문 2번. 자, 1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는 0.05를 인하시켰죠? 다주택자는 0.1에서 0.4. 1주택자는 0.05에서 0.35 4단계 9억 이하. 그리고 3번은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는 병기세 개정됐죠? 병기 고지하는 세금은 소방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올해부터. 그리고 4번은 천초가는 뭐다? 관할 구역. 나와 있죠?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은 뭐다? 주택 20만 원 이하잖아. 틀렸죠?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그러나 20만 원 초과이면 맞는 거야.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2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초과. 이하는 한꺼번에 7월로 갑니다. 그래서 46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 자, 47번. 재산세 부과징수네. 전체 문제네요. 1번. 자, 재산세 500만 원 초과 법 내용을 물어보죠. 요건이 뭐다? 250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뭐다? 500만 원 초과는 50% 이하.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요건이 얼마야? 250 초과. 양도세는 1000 초과. 얼마? 500만 원 이하.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 초과 금액. 500만 원 초과일 때는 법조문이
50% 이하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초과니까 50% 이하. 47번. 맞죠? 500만 원 초과. 만약에 500만 원 이하라면 250을 초과하는 거면. 그다음 2번. 재산세, 부가세는 도시지역분이죠? 아,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20%잖아. 그래서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는 세금이 넉만치잖아. 도시지역분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그래서 47번의 답은 2번. 그 다음 48번. 소유권 변동. 개정법이죠? 언제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사유 발생일 하면 안 돼요.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안 하면 어떻게 돼?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과세권자가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등기소가 아니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그다음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그다음 4번. 자, 토지네, 시군네, 항상 시군. 그럼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하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종합과 별도는 합산하니까 누진세율. 그리고 분리는 합산을 안 하니까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다음 5번.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한데,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밖에 없다. 바쁠 때 기들은 안 된다고요. 따라서 병기세 고지되는 세목인 소방분과 지방교육세는 물납은 안 돼. 그러나 뭐는 된다? 분할납부는 할수 있다. 답이 2번이네요. 자, 그다음 48번. 자, 48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거? 종부세. 자, 종부세 전체 문제. 자, 전체 문제죠. 틀린 것. 1번. 신탁 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어느 하나? 위탁자가 종부세 등을 체납해서 세금을 연체했죠? 그러면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세 징수를 해도 세금보다 재산이 모자라. 미치지 못하면 신탁한 재산이 있죠? 그럴 때는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해서 뭐다?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럴 때는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물적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2번. 자, 종부세는 항상 뭐다? 원칙이 결정. 납기는 1일부터 15일. 15일. 그리고 3번.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죠?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정부가 결정하니까. 그럼, 근데 신고를 가면 적 신고하면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된다. 무신고는 부과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무신고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과소는 부과된다. 그래서 48번의 답은 몇 번? 3번. 자, 49번. 자, 4번은 이제 다 맞는 거잖아요. 자, 얼마 초과? 또 나왔다. 250. 초과. 종부세는 6개월. 자, 그 다음 5번은 뭐예요? 5번. 자, 5번은 뭐예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를 해주죠? 중복 적용하되 한도가 몇 프로? 80%. 80% 1주택자. 토지 소유자는 절대로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40 8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그다음 49번으로 들어갑니다. 49번. 역시 종부세 전체 문제네요. 49번. 자, 1번. 종부세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며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종부세는 재산세와 똑같죠?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반드시 납부기간 개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개시. 자, 3번. 주택. 세부담 상한 따질 때 주택만, 토지는 아니라 주택. 직전 연도 소유를 불문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불문하고 직전 연도에 소유한 걸로 보아 계산한다. 옳은 지문.
자, 4번. 자, 주택분 종부세에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거는 초과하는 재산세는 공제하죠? 그래서 재산세는 공제하되 똑같이. 그래서 재산세에서 50% 가감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종부세도 똑같이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전자가 들어가면 틀려. 그럼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종부세도 똑같이 알아.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다. 자, 4번. 자, 그 다음 5번은 토지분. 자, 이번에는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은 얼마 초과? 80억 초과. 만약에 종합 합산을 물어보면 5억 초과 구분해야 돼요. 자, 50번. 자, 사례 문제네요. 50번. 거주자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취득하고 쭉 나와 있네요. 포인트는 뭐다? 갑이 1주택. 1주택자예요. 틀린 것. 1번. 1번. 자, 거주자잖아. 그럼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추소지.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주하는 장소. 거소지. 5. 그 다음 2번. 자, 신고하죠? 2번은 선택해서 신고하면 뭐다? 종부세와 과표와 세액은 뭐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결정. 들었잖아. 신고하면 신고할 때 확정된다. 무신고를 해야 정부가 결정하죠. 종부세 빼고는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으니까. 신고했잖아. 그럼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틀린 지문이네요. 자, 그다음 3번. 갑이 22년도분 주택분 조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기산일은 언제다? 납부기한 다음 날. 12월 1일. 12월 15일. 그래서 소멸시효 기산일은 뭐다? 12월 16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죠? 5년 이내에 징수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3번은 왜 틀렸나? 6월 1일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6월 1일. 제척기간의 기산일.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 12월 16일이에요. 22년. 틀렸네요, 그죠? 22년. 자, 4번. 자, 4번은 자, 고지서.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 3% 붙죠? 이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로 납부해야 되고.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천초가. 물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50번의 답은 몇 번? 3번. 3번이에요. 그다음 2번은 뭘로 고쳤어요? 결정이 아니라 신고할 때 확정된다. 프린트는 신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필수 문제, 50문제 끝났네요.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자, 드디어 이제, 시험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얘기를 알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변이 없는 한 무조건 합격한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수업에 충실하지 못한 분이라더라도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인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공전무 항상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강의 마칩니다. 수강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